오늘의 3분 큐티. 오늘 하루도 구별된 3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목, 주님의 부재로 패배의 수치를 당하는 고난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간구하는 시편 기자. 시편 44장 9절부터 26절 말씀. 그러나 이제 주께서 우리를 버려 굴욕을 당하게 하시고 전쟁터에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 앞에서 후퇴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우리의 것을 약탈하였습니다. 주는 우리를 도살장의 양처럼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 세계에 흩으셨습니다. 주는 주의 백성을 헐값에 팔아넘기셨으나 그것으로 얻은 이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보고 우리 주변의 나라들이 우리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온 세계의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우리를 보고 머리를 흔듭니다. 내가 모욕과 수치로 얼굴을 들 수 없으니 나에게 복수하려고 하는 내 원수들의 저주와 비난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을 당했으나 주를 잊었거나 주와 맺은 계약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음이 주에게서 떠나지도 않았고 우리 걸음이 주의 길에서 벗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를 사나운 짐승이 들끓는 광야로 내몰아 죽음의 그늘 가운데 내버려 두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이방신을 섬겼다면 우리 마음의 비밀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 이것을 모르실 리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 하루 종일 죽음의 위험을 당하고 도살장의 양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여호와여, 깨소서. 어째서 주무십니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째서 주는 우리를 외면하시고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압박을 잊으십니까? 우리는 땅에 엎드러져 티끌 가운데 누워 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비밀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부재로 전쟁에서 대적들에게 패배하여 약탈과 모욕과 수치를 당하게 되자 주님을 떠나지 않았고 우상을 섬기지 않았음을 고백하며 주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전쟁의 승패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대적들에게 웃음거리가 되는 상황과 세상의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순간에도 주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으며 죄를 범하지 않고 시험을 이겨내므로 자녀들을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며 용서를 구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생명입니다.